다시 2cm 간격으로 보호를 시키면서 곡선에 따라서 자세가 이게 점점 낮아져야 돼요. 선자리에서 이렇게 가려게 손이 점점 멀어지면 안 되고 이 가슴 간격이 똑같아야 돼. 이렇게 프로의 차이가 이거예요. 이제 일본에서 배운 게 이제 이런 거예요. 이제 그냥 서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눈에 30cm 눈높이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눈높이가 같이. 네, 그래야 정확하다. 그래,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그네들은 판단하더라 이런 얘기죠. 예, 쭉 낮으니까 자세 무릎이 낮아지겠죠 이렇게. 사선을 따라 가는 거 이렇게 슬라이스 시키는 거죠. 예,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품격이 다른 거죠. 자세를 보면 나온다 이런 뜻이죠. 예, 이렇게 해서 항상 오른손 영을 왼손에 다시 오버롤 시키면서 자 이렇게 해서 호리젠탈 개념이 끝났으면 이제는 버티컬 개념으로. 빠진 데가 있지 않도록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뇌에서 손을 모아가지고 갔다가 내려올 때 살짝 텐션을 주는 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섹션을 많이 잡지 말고 이 세 손가락을 위해 섬유를 이용해서 자 밑에서부터 하나 이런 식으로 위로 서서히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정중선을 넘어서 이게 긴 머리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실 때 먼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섹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중선을 넘어가셔야 돼 이렇게. 다시 이렇게 이게 지금 고객님은 이어링을 하고 계시는데 이어링도 귀하게만 꼭 뽑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귀도 우리가 지압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귀도 해드리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. 네. 그...